이승기 유나 거짓말? 이승기? 유나는? 2014년 1월 1일 열애를 공개했습니다. 정확히는 디스패치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. 그 당시는 정말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승기는 남자 가수 그리고 탤런트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유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. 둘 다 가수 겸 배우 출신이었습니다. 그리고 유나 역시도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둘은 결국 2년 만에 헤어졌는데요. 이승기, 유나, 거짓말이라니. 처음에는 이 둘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검색하고 확인해보니 이승기, 유나 거짓말에 대한 정확한 루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퍼뜨리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의미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. 하필이면 이 키워드가 또 둘이 헤어지고 나서 최근 들어서 생긴 거라서 더욱 더 의심이 생겼는데요. 아무래도 어떤 팬들이 만들어낸 의미 없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나마 알아볼 수 있다는 건 이승기, 유나가 예전에 사귄다고 남겼었던 성지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건데요. 아무래도 머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